하산하는 중입니다. 이 아래 보이는 높은 건물들은 경일대학교. 이 앞쪽에 보이는 높은 건물들은 바로 아래쪽은 옛날에 효성여대, 지금은 대구 가톨릭대학으로 합병이 됐죠. 대구 가톨릭대학입니다. 이 하양, 경산시 하양읍 일대. 아침 한 10시 한 50분 됐는데, 아직 늦가을이라서 그런가, 운모가 조금 있긴 했습니다. 날씨만 가면 나는 저 위쪽까지 잘 조망이 되는데, 치악산이나 뭐 금박산 일대가, 날 막을 때는 저 멀리 보면은, 운문산하고 가해산도 보일 때가 있습니다. 여기서 보면은. 여기 경산시에는 종합대학이 아마 그 한강이라면서 제일 많을 겁니다. 요 대구에만 해도 경일대학교, 인미대 대구 가톨릭대학교. 지금은 저 멀리 잘안 보이는데, 저 아파트 단지 저 멀리 보면은 문천지 바로 옆에 또 대구대학교가 있습니다. 대구대학교. 그리고 경산시 암양면에는 영남대학교가 있고요. 그래서 뭐 암양, 전량, 하양 쪽만 해도 경일대학교, 대구 가톨릭대학교, 이 대구대학교, 영남대학교 4개 정도 있죠. 경산시는 소위 말해서 학원 도시라 할수 있습니다. 그리고 금호강변이 이렇게 흘러가면서 금호강변으로 유입되는 그 교천 따라 올라가면 또 수리시설, 못이 또 많아요, 못이. 예를 들면은 저 멀리 문천지라든가, 또그 남산에 조곡지, 영남대 쪽에 남매지, 수리시설이 좀잘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경사는 얼마 전에 장마가 또 태풍이 지나갔지만 별다른 피해가 없었죠. 요 강변 따라 놀이공원이라든가, 뭐, 자전거, 또, 마라톤 할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참잘 되어 있습니다. 누군지는 모르는데, 묘토도 이렇게 묘도도 조성되어 있고. 제가 저 아래에서 올라오다 보니까, 여기는 보니까, 아마 이 장군산 일대가, 하양 그 허시 문중산인지 모르겠습니다. 하양 그 허시 문중에 그 하양 허시 그 문중의 묘가 저 아래부터 쭉 단계질로 올라오면서 심지어 정상 바로 아래까지 이게 그 하양 허시 묘가 이렇게 그좀 되어 있더라고요. 그리고 군데군데 올라오면서 보니까 산밤나무도 막 이렇게 군데군데 심어져 있어가지고 지금은 뭐 시계가 넘어가가지고 밤은 뭐 일부 섞고 이래가지고 춥지를 못했는데 산밤이라서 아마 맛이 좋을 것 같습니다. 내년에는 시계 마찰자 올라오면서 산밤도 좀 춥고 이렇게 따고 해야 되겠네요. 저 아래쪽 경일대 보이는 경일대 쪽으로 하산할 겁니다. 하산을 하고 있습니다. 하산길입니다. 웬 아저씨가 저 휴식을 취하고 있네요. 이쪽으로 내려가면 대구 가톨릭. 저는 이쪽으로 내려갈 겁니다. 부울이 경일대 쪽으로. 왼쪽 그 대구 가톨릭 방향은 지금 저 가톨릭 대구 부근 하양 화초 일대 그 지식산업단지라고 있습니다. 그
그 제철산업단지 공단이 지금 조성되고 있는데, 거기서 대구 동구에 있는 혁신도시 쪽으로 연결되는 공사 길을 공사 중인데, 길이 공사 중인데 저 아래쪽 내려가면은 그 가운데가 차단되어 있어 가지고 이제 그쪽으로 갈 수는 없고, 이제 이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. 여기도 묘가 되어 있는데, 여기도 아마 허씨 집안일 것 같습니다. 예, 이제 장군산에서 저 능선 따라 쭉 내려와서 혁신도시로 연결되는 그 공사 현장을 가로질러서 경인대 뒤편으로 해서 이 길로 화살을 냈습니다. 혹시 나중에 편한 코스로 올라가시려면은 여기 산불 감시소에서 오른쪽으로 해서 저 아래쪽으로 통해서 올라가면 편하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. 저는 오늘 저큰 나무 뒤쪽으로 해서 바로 한 200m 되죠. 코스를 만들어 가면서 올라갔는데, 그런대로 나름대로 오늘 아름다운 좀 좋은 기억이 남는 산행이 되었습니다. 장군산 산행 마치고 이제 집에 갑니다.